10만 뷰 릴스에 대하여 졸업하고 어디 갈 거냐 저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재입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드디어 졸업합니다. 그 중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졸업 못할 뻔 했지만 그 서류를 나중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도 학교 다니고 춤 연습이랑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베이스로 깔려서 제가 프리랜서 일까지 되게 틈틈이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엔잡러로서의 모습을 열심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하다가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요. 뭔가 학교에 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릴스 하나 찍었잖아요. 근데 그게 10만 뷰를 넘었더라고요. 정말 제가 올리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10만 뷰 릴스에 대하여 제가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해명을 하자면 영상에 보시다시피 제가 한양대생 맞고요. 저도 이제 뭔가 촬영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웬만하면 그 부끄러움을 그냥 견디거든요. 근데 이제 한양대에 와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그 제가 촬영한 장소가 역에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광장이거든요. 하필 그때 시간도 딱 하교 시간? 이었어서 카메라 뒤에서 정말 많은 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아예 멈춰서 구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여진 그 쑥스러움이 컨셉이 아니라 진짜 찐으로 창피했어요. 물론 NG 낼 것도 별로 없었지만 원테이크로 찍고 바로 그 자리를 떴죠.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뒤에 어떤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직접 편집하고 올리고 뭐 몇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랐어요.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걸. 뭔가 그분 때문에 이 영상의 킬폭 하나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공강날이었거든요. 한참 벚꽃 필 때였어서 저기 학교 앞에서 알릿의 매그네틱 촬영하러 학교에 온 거여서 의상을 그렇게 입은 거였어요. 저도 평소에 절대 그렇게 입고 학교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상을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오늘 파데도 안 발랐고 선크림만 발랐단 말이죠? 근데 뭔가 화면을 보니까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 플래시백. 내가 조선. 잠깐만, 사나안줘. 所以要得翻十五分钟嘅时间去 get ready. 我是下星期二必就有一个大嘅出庭啦，然后又咁啱撞正 midterm， 所以近排每日真系争分夺秒。最近为咗要瞓多一阵，呢排就决定喺化妆嗰度偷啲时间啦，就直情 skip 咗 foundation 呢一 part， 就净系搽防晒出门口。咁近排用紧嘅咧就系呢一只日本护肤品品牌 Kose 旗下嘅新级防晒调色精华。咁我老都知 Kose 嘅护肤品系好出名。喺用呢个之前咧，我都有特登上网去做下 research 咁样，发现原来佢系日本 LDK 杂志。 Which in case 大家唔知道，係一個出名淨係做真實實評，係唔收任何贊助嘅都幾毒舌嘅日本雜誌啦。但呢一個系列係俾嗰本雜誌譽為 A 級防曬，係有日本最高防曬指數嘅SPF50+同埋 PA4+嘅。咁一接出嚟咧，就可以見到佢係都幾水潤，而且係真係好容易推開啦。 佢入邊係有70% 嘅美容液，可以做到防曬嘅同時護膚。 上面咧係真係咁樣薄薄嘅一層，好透薄，可以好自然咁樣做到一個 tone up 嘅效果啦，而且係唔會好死白啊，或者有一個好厚或者好明顯嘅粉感，淨係用防曬就已經睇到有好明顯嘅分別啦。呢邊係好似白咗、光咗一道咁樣。
我覺得紫色呢一款係最 basic 最適合所有嘅亞洲女仔用啦。咁因為普遍我哋亞洲嘅女仔嗰個膚色都會偏黃少少，紫色呢一隻一搽上去就會已經感覺個黃氣係燒得七七八八咯。佢同一個系列係有五種唔同嘅色系可以俾大家跟翻自己嘅膚色去揀啦。我自己通常就會再加套呢個綠色上去，去修正翻一啲泛紅啊同埋一啲小痘印咁樣嘅地方。咁有時瞓得唔夠，覺得氣色唔係咁好嘅時候咧，我就會搽呢一隻粉紅色去提升翻嗰個紅潤感。如果大家係有一啲膚色唔均勻嘅煩惱，即係好似黑眼圈好深啊，或者一啲雀斑色斑嘅話，就可以用黃色呢一隻去重點點塗翻落去，去做一個小小嘅遮瑕。咁至於藍色呢一隻，佢係本身自帶呢一個折射嘅效果，所以就適合一啲想五官望落去更加立體啊，同埋小顏一啲嘅人去用嘅。開始用呢一支防曬之後，係真係好似開展咗一個新世界咁樣，勁快，唔使30秒就已經搽好個 base。嗱，臨快啲執翻啲眼耳口鼻之後，出到去再拍俾大家睇啦。저지금자국하러가는중인데요영상에서거의말한적이없어서아마다들모르실텐데제가한2년동안계속녹음작업을하고있었거든요광동어나중국어로나레이션하고더빙그런녹음작업이에요이번에도연락을주셔서지금하러가고있습니다네温暖的阳光借住百年传统的贡品在雀人的汁液中诞生的첫번째줄만한번더거거도可以轻松地品尝到두번째가맞아요 헷갈렸어요발음이 어수고하셨습니다수고했어요네끝났다다다끝났어요 저이제끝나고나왔어요저이따가6시에연습이있는데지금시간이좀떠서더현대가서뭐좀먹고잠깐좀놀다가갈까봐요오늘날씨진짜좋다지금배가좀고프긴한데뭔가시간이너무애매해서밥을먹어야될지그냥간단하게빵이나디저트먹어야될지고민이네요그리고온김에다음주다다음주친구의집들이갈거라서집들이선물도한번골라보도록하겠습니다헐이걸라있는데미팅이있다니고기냄새짱좋다저시나몬으로시켰어요드디어일정다마치고씻고나왔어요이제졸업까지얼마안남았다고하니까주변지인들도뭔가가족들도되게많이궁금해하는게한두가지로나누어지는것같은데일단졸업하고어디갈거냐한국에있을거냐아니면뭐어디해외에갈거냐그리고두번째는뭔가직업적으로진로에대한질문진짜많이받았어요댓글이나 DM 으로물어보시는분들도꽤계셨더라고요그래서뭔가이번영상에서이렇게앉아서한번얘기해드리려고요저는한국에남아있을생각입니다아시는분들은아시겠지만제가한국살이한6, 7년차됐는데계속혼자서지내고있거든요가족들이다해외에계시고하니까고민하나도안됐다면그게거짓말이죠거의성인되자마자와서여러활동하면서학교도다니고하니까거의제삶의중심이다여기있다고해야되나제일이나활동도주로한국에서이루어지다보니까어떻게보면여기남아있는게맞다는판단이내렸던것같아요또이제직업적으로제가말씀드릴수있는거는한편으로계속포트폴리오를돌리고면접취업준비를하면서한편으로연초부터사실여러 MCN 회사들이랑
미팅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유튜브 하는 게 뭔가 어느 정도 제 전공도 살리고 적성에 맞고 재밌고 되게 보람 느끼는 일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본업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크죠.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제 방향은 미디어 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대학생이라는 신분에 벗어나서 이제 아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제가 어찌됐건 유튜브를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